계속해서 그 예수님은 모세가 준 율법을 어떻게 한다? 완전케 하고 그걸 다 이루시려고 오셨다. 자, 그런데 그리고 너희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의 의가 누구의 의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가 의에서 나는 율법을 다 뭐요 지켰다. 그러므로 나는 의롭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천국에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 그런 의,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야 된다. 그 나은 의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더 나은 의이다. 그런데 그더 나은 의의를 우리가 실제로 실천할 수는 없다. 우리는 아하, 모세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또그 죽음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사랑 못한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의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드디어 믿음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보다 더 나은 의의를 믿음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는 간음한 사람이 있으면 잡아다가 돌로 때려 죽이라는 그 모세율법이 어떻게 완전하고 완전하게 예수님이 실제로 그 간음한 여인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여인은 그것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드디어 돌을 들고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놀라운 장면을 오늘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은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넘어서서 즉 무슨 학문을 초등학문 몽학 선생의 가르침을 초월해서 그렇죠. 고등학문, 예수님의 하늘의 그 사랑을 배우는 이제 그렇게 될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근데 이제 또 지난번에 우리가 이 머리에 숯불을 올린다는 게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도 구약 모세 율법에 의하면 복수해라. 나쁜 놈이 네 눈을 하나 빼거든 너도 빼라. 이빨 빼거든 너도 빼라. 그렇게 복수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복수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어이구 일찍 오셨네요. 너희가 뭐 했으나 너희가 배웠으나 아, 강사님이 오셨구나. 반갑습니다. 자, 너희가 누구로부터 들었으나 모세로부터 너희들의 선생 너희들의 선생은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듣고 배웠지만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들에게 배웠지만 몽학 선생들로부터 상대방이 네 눈을 하나 빼거든 너도 뭐예요? 눈을 빼라. 이빨 빼거든 너도 이빨을 빼라. 그런 식으로 복수하라고 가르치는 몽학 선생들의 가르침을 받았으나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가르침을 받았지만 또 뭐예요? 초등 학문을 배웠지만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초등 학문을 배웠으나 나는 너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겠다? 진짜 하늘의 의의를 가르쳐 주겠다. 그 초등 학문,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보다 더 나은 하늘의 의의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늘에서는 어떻게 복수를 하는가를 보여주겠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잠언 25장에서 또는 로마서 15장에서 어떻게 복수하라고 배웠습니까? 로마서 12장. 한번 다 잊어버렸죠.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자, 로마서 12장. 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 속에는 누구도 들어간다? 너희 원수도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그 원수, 하나님이 원수 갚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원수가 추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조건적 생각에 지지 말라. 내가 가르치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극복하라. 조건적 사랑, 그 분노를 극복하고 증오심을 극복하라.
그래서 네 원수가 자 이제 이것은 신약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 십자가 이후의 얘기야. 사도 바울도 옛날에는 어떻게 가르쳤어? 눈 빼거든 뭐요? 눈 빼고 이빨 빼거든 이빨 빼라고 가르쳤어. 왜?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었으니까 바리새인이었어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 그래서 모세 율법대로만 살면 의롭다. 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그리고 철저히 그렇게 가르쳤어.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네 원수가 눈 빼거든 너도 눈을 빼라. 이빨 빼거든 너도 이빨 빼라. 그 이제 모세 율법법 다 나옵니다. 상대방이 너를 화상을 피거든 너도 화상이 피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빨 빼면 너를 한번 때려가지고 이빨이 빠지거나 때려서 눈이 빠지면 너도 눈을 빼라.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이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요, 자기가 상대방에게 당한 것보다 똑같이 갚고 싶게 왕창 더 갚고 싶게. 그럼요. 네. 그래서 모세 율법은 뭐냐면, 야. 상대방이 너를 때려서 눈이 하나 빠졌다고 하면 그 상대방을 죽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죽이지 말고 너도 뭐요? 네 하나 빠진 눈 하나 빠진 것만큼 복수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분풀이만 하고 죽이면 안 된다 이거야. 그게 이제 모세 율법입니다. 아. 그러니까 좀 유치해야네, 그렇죠? 그러나, 그러나 일리는 있어 없어. 일리는 있어. 그런데 그것도 조건적인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조건적인 범주를 예수님 때가 되면 그 무조건적으로 그것이 확대된,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그럴 때 하는 원수 갚는 게 이거예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숯불이란 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 네. 숯불은, 숯불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 그, 제가 성소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다 설명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제물로 성소에 가지고 가서, 내가 지은 죄 대신, 그렇죠? 어린 양이 내 죄를 짓고 칼에 찔려서 내가 든 칼에 어린 양이 죽어요. 내 손으로.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가 죽는다는 것은 누구 때문에 죽는 것이다? 나의 죄를 떠안으셨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어린 양들은 다 순하잖아. 그러니까 어린 양은 더 천진난만하고 순해.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어린 양이 피 흘리고 죽는 모습을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보면서 어느 날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유대인들은 아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렇게 내 죄를 끌어안고 뭐예요?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겠구나라고 라는 것을 깨달은 유대인들도 있어요. 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어린 양이 죽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 어린 양을 예수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래서 유대교가 지금 유대교로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유대교로서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어린 양이 예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상징하는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했을까?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아주 조건적으로 생각했어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런데,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 죽음 대신에 내가 키우는 뭐예요? 양. 그게 내 재산이야. 그래서 내가 키우는 그 양 중에 가장 깨끗한 양 한 마리를 가져와서 제단 위에서 뭐예요? 칼로 찔려서 죽이면 그 양이 내 대신 벌을 받아서 뭐예요? 죽어 준 거 가지고 하나님은 그래 네가 죽어야 될 죽음을 뭐야 양이 대신 죽었으니까 그 양을 예수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제물은 반드시 자기 재산인 가축 소나 양이나 염소나를 그렇게 가져와서 그렇게 해야지. 밖에 나가서 사냥해 오면 안 돼. 그거는 자기 재산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재산이라야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죄의 대가를 누가 지불하는 거예요? 양이 지불하는 게 아니고 양이 그게 대가라고. 그러니까 그 대가는 누가 지불하는 거야? 내가 인간이 죄인이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대가를 그 동물을 받아들이고 그래 오케이 너는 너는 용서받은 걸로 하친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유대교의 제사 제도였어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본래는 그 죽은 양은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그 양의 몸에서 콩팥과 기름을 떼내가지고 제단 위에 그 붉은 숯불을 피운 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상징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숯불을 내 원수의 머리 위에 올린다는 말은 제가 다 설명을 했는데, 왜냐면 이상구의 원수가 자기 친구 이상구를 사기치고 내가 그냥 라면만 먹고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은숙이하고 결혼하려고 그래서 아파트 20평짜리라도 하나 마련하려고 모았던 2억을 임영일이가 사기쳐서 먹고 그 얘기 했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집도 다 팔아가지고 강원랜드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그러니까 마누라도 도망가버리고 혼자서 뭐가 됐다? 노숙자가 된 거를 상구가 그 왼수 임영일이를 찾아가가지고 데려다가 내 새방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라면도 끓여주고 그래가지고 이 영일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상구야 너 나를 죽이고 싶을 텐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돌봐주냐 그랬더니 나는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때 임영일이가 그래 상구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나 같은 사기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이냐? 그래서 상구 대답이 뭐예요? 그럼. 그러면 네가 믿는 상구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사랑한다 하는 거야? 그럼.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그러니까 임영일이가 어떻게 해요? 와, 그 하나님, 내가 필요한 하나님. 그래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때부터 뭐예요? 현미밥도 먹기 시작하고 건강식하고 운동하기 시작해서 몸도 회복하고 술도 끊고 그래가지고 알바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상구한테 사기친 2억도 갚아주고 그래서 성공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복수를 대신 해 주시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 빼면 눈 빼고 이빨 빼면 이빨 빼라 이거는 초등 학문이다 이 말이에요. 몽학 선생이다 이 말이야. 그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 고등 학문을 배워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참.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다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 마태복음 5장. 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빨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뭐예요? 네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눈은 눈으로 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거야. 그거는 뭐예요? 참 유치하던 사랑을 모르던 시대였다. 사랑을 모르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니까 분풀이는 안 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율법을 줬잖냐. 결국 그 당시에 너희들이 뭐 했기 때문에 완악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 저 차원의 저급한 차원의 율법을 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지금 나는 여기서 이제 나는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뺏어가지고 하는 자에게 거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자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봤어.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뭐요? 아유 심심하실 텐데 왼뺨.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요? 예수님만 할 수 있대. 우리는 이거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못하면 우리는 죽어야 돼. 왜? 그것이 바로 모세 율법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었다. 예. 이거, 뭐, 여러분이 뭐 물어보고 싶겠죠. 이상구 박사님 할 수 있습니까? 이상구 박사도 못 해. 그러니까 이상구도 못 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야. 이상구가 못 하니까 이상구를 위하여. 어? 아시겠죠? 이상이도 못 하니까 전 이 상자 들어가는 사람 참 좋아요. 이상이도 못 하니까 이상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뭐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나 제가 죽어야 할 죽음, 그거 못 지켰으니까 죽어야지.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런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뭐요, 흉내라도 내고 싶고,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면 성령께서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조금씩 뭐요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렇게 점차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몰랐을 때는 제가 처음으로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이거를 보니까 야 천국 가기 힘드네 그렇게 생각했어. 다 여러분 지금 아마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럴걸요. 그래서 제가 바라던 게 뭐게? 누구도 내 오른밤을 안 때렸으면 좋겠어. 왜 오른밤을 때리면 뭐요? 왼밤 내놓으라 그랬으니까 애가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아무도 내 오른밤을 안 때렸거든. 그러니까 마치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폼만 잡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건 틀린 생각이다. 아따, 마누라 좋아하네. 남편 오니까 되게 좋아하네. 수심이 가득해 있던.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읽고, 아, 야,
아이, 그러면 이렇게 해야만 하늘나라 가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선적 생각이요? 그 조건적 생각이지. 그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런 사람이 뭐예요?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뭐예요?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게 신앙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옛날에 이제 그 어느 미국에 있는 그 텍사스인가 그 지역의 교회에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초청 교회 초청 받아 가면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제 저녁마다 이제 강의를 하죠. 하는데 이제 가면 이제 어떤 교회를 가면 박사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싶어 가지고 막 경쟁하다가 싸우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는 서로 안 모시려고 왜 귀찮으니까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 딱 갔을 때 대개 이제 어떤 집에서는 안 모시려고 그러게. 애가 있는 집에서는 안 모시려고 그래요. 왜 애들이 뭐 시끄럽고 그러면 박사님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애가 있고 집이 작고 화장실 쓰기도 그렇고 신경이 쓰이고 그런데 이 집에는 애가 둘인데도 박사님을 자기 집에 모시기로 신청을 해가지고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참 얼마나 박사님을 사랑하면 애가 둘인데도 뭐예요? 자기 집에 모시고 싶어 했을까? 그거 참 이렇게 가슴이 뿌듯해. 정말 이 가족은 나를 뭐예요? 사랑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면 좀 애들 때문에 좀 불편하죠. 시끄럽고. 그래도 그게 훨씬 좋더라고. 응.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세미나가 시작하니까 일요일 날 오후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했는데 이제 그 집 아빠, 전문 아빠가 애들이 어려요.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 한 애는 이제 5살이고 그래. 근데 이제 그 이제 아빠가 이제 출장을 갔다 온 거예요. 출장을. 그래서 저녁 좀 늦게 이제 도착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출장 선물로 이제 그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이고 딸은 5살이었는데 초콜릿 딱 싸서 그 이제 초콜릿 이 껍질 벗기면 이렇게 한 개씩 똑똑 떼서 먹는 거 있잖아. 그걸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개씩 주면서 오늘 밤이 늦었으니까 잘 밤에 이거 단거 먹지 말고 내일 학교 갔다 와서 먹어. 그런데 애들이 좋다고 이제 받아가지고 가서 그날 밤 잘 잤어. 잘 자고 이제 아빠는 또 출근해야 되니까 월요일 아침에. 그런데 전 집에 있고 이제 뭐 강의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 하면 이제 아빠가 좀 늦게 와가지고 이제 늦게 잤으니까 늦잠 자는 바람에
이 오빠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놈이, 이제 미국서는 그 학교에서 버스가 온다고, 스쿨버스라 그러지. 시간 딱딱 맞춰오거든. 근데 시간 맞춰 오기 때문에 뭐 아침 식사도 다 못하고 후닥닥 뛰어나가서 버스 타고 학교 가버렸어. 그런데 오빠가 학교 간 틈을 탔어. 이 다섯 살짜리가 오빠 방에 침투한 거야. 해가지고 오빠 책상 서랍을 쫙 열어보니까 아직도 뜯지 않는 그 초콜릿이 다 그대로 깨끗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요 다섯 살짜리 요 지지배가 싹 해서 벗겨가지고 한 조각을 탁 떼서 먹고 그 다음에 안 먹은 것처럼 아주 어설프게 탁 이렇게 해놨어. 그리고 자기 거는 안 먹어. 그리고 이제 오빠는 이제 오후 2시에 학교 집을 온 거야. 근데 그 여동생은 초콜릿 훔쳐 먹었던 여동생은 엄마하고 쇼핑 가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오빠가 배도 고프고 그래서 어쩌니까 아빠가 사온 초콜릿을 먹자고 서랍을 열어보니까 이게 좀 쭈글쭈글하고 이상하거든. 딱 보니까 한쪽 귀퉁이가 딱 떨어져 나가고 이건 누구 지식에? 뭐 엄마가 그랬을 리도 없고 아빠가 그랬을 리도 없고 이 박사님이 그랬을 리도 없고 누구 지심에 분명해요. 다섯 살 뭐 동생 지시야. 열 받았어. 그래서 동생 방에 딱 가보니까 서랍 열어보니까 안 먹은 초콜릿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이 오빠가 막 동생 것도 다 먹고 지 것도 다 먹고 복수를 왕창 했어. 그리고 이제 축구공을 가지고 공원에 가서 이제 축구를 차면서 조물애기 애들끼리 축구 차면서 놀고 있는데 동생이 엄마하고 쇼핑 갔다고 온 거야. 갔다 왔는데 자기 초콜릿 먹으려고 열어보니까 없어. 쓰레기통 보니까 뭐가 있어? 자기 초콜릿 껍질 다 있어. 오빠 초콜릿 껍질도 있고. 아, 이게 오빠가 다 먹어치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게? 그래가지고 오빠 방에 가가지고 오빠 베개를 찢고 가방 열어가지고 오빠 공책도 찢어버리고 그래서 그래서 오빠가 와보니까 뭐예요? 난장판이거든. 오빠가 막 동생 방에 막 전기 스탠드도 때려 부시고 막 난장판이 된 거야. 이 박사님이 와 계신데 뭐 초콜릿 하나 때문에 그게 사단이 악령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 조그만 거 하나를 어떻게 해요? 폭발시켜. 우리 자신도 그래. 그 되돌아보면 그렇게 화내고 그렇게 해야 될 그만큼 큰 일도 아니고 중요한 일도 뭐예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까지 걸어? 내 목숨까지도 거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단이 모든 것을 확대시키고 부풀려서 나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제가 우리 딸을 키우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제 뉴 스타트, 안식일 교인이 되고 이제 뉴 스타트를 한다 그러니까,
막 이게 막 걔네들은 그게 너무너무 막 싫은 거예요. 왜? 교회 안 댕겼을 때는 뭐예요? 아빠가 막 돈 버는 데만 막 관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도 폼 잡고 막 그런데 아빠가 뉴스타트 하고 난 뒤부터 돈을 잘 못 버니까 그러니까 벤츠도 팔아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막 특히 우리 큰딸이 막 화가 나가지고 가만 보니까 아빠는 막 맛이 간 거야 자기들 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게 아빠를 뭐요 아주 괴롭히면 아빠가 포기하겠지 그래가지고 매일 죽는데 아빠 나 지금 절벽에서 뛰어내리려고 지금 여기 와 있어. 그래서 제가요 그때 우리 큰딸이 전화 이제 하면 그 전화통 붙잡고 막 1시간 2시간 그 타일러 가지고 또 안 죽게 만들고 하여튼 내가 벌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별 일도 사실은 뭐예요?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큰딸이 그래요. 요즘 참 아빠 내가 아빠 고생 진짜 많이 시켰네. 네? 그러다가 자기가 몇 번 죽을 뻔했대.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아빠가 온 거야. 아빠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 자기는 두 애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초콜릿을 사다 줬는데 이놈은 초콜릿 때문에 뭐 전기 스탠드도 부서지고 벽에도 찢어지고 뭐 책도 찢어지고 이거 뭐 그러면 이 아빠가 이런 일을 이제 앞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법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 뭔 줄 아세요? 그 아빠가 애들한테 그런 거야. 야, 니네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그 이제 오빠 보고 네 동생이 네 초콜릿 그 12쪼가리 중에 한 쪼가리만 먹었거든. 너도 어떻게 한 쪼가리만 먹어. 그래야 이런 난장판이 안 벌어질 거 아니오. 그래서 모세율법이라는 것은 이런 유치한 난장판을 예방하기 위한 아주 초등학문적인 유치한 율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이 세계명, 예수님이 주시는 세계명. 그래서 우리 딸이 그걸 깨달은 거야. 아빠를 사랑하라. 그걸 깨달은 거야. 아빠를 사랑. 그걸 깨닫고부터는 애가 다 차분해졌어. 그래서 가끔 가다 우리 딸이 저한테 그런 말해요. 우리 딸이 어떤 짓까지 했냐면. 그러니까 이 딸이 그런 걸 저질러는 목적이 뭐예요? 아빠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뉴스타트도 못하고 하나님도 못 믿게. 그래서 우리 딸이 무슨 판단을 했냐면 아빠를 아주
명예를 뭐예요? 실추시키면 일을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녀석이 고안해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저보고, 아빠, 내가 최후의 방법이 있어, 자기 이때. 그건 뭔데? 그랬더니, 신문 기자들 불러가지고, 아빠가 나를 성추행했다고 그럴 거야. 근데 제가, 설마 그렇게까지야? 안 하겠지. 근데 이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가서 그게. 그 제가 어떤 각오까지 한 줄 아세요? 그게 이제 나오면, 예? 어떻게 되겠어? 이야, 이 상부가, 이렇게 되면 이제 저는 한국에서 발 붙일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저는 그때, 저 브라질에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어. 아주 우리 둘이가 아주 가까워요. 그 브라질 가서 그 친구하고 그 강장로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생각했어. 근데 그게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송이 안 나왔어요. 나왔으면 뭐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지도 못하지. 근데 여기 KBS에서 저를 등장시킨 그 PD가 한국에서는 진짜 아주 유명하고 권위 있고 정말 PD들 중에서 신뢰받는 PD. 여기에 두 달 전에 부인이 암에 걸려가지고 와서 한 두 달쯤 계속 여기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좀 한다 하는 PD들은 다 뭐예요? 그 PD를 선배고 아주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가 그래도 이게 이상구 박사 얘긴데 이상구 박사를 처음에 한국에 소개시켜 주신 그 선배 PD님한테 그걸 먼저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PD가 세상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박사님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아 우리 딸이 진짜 저지른 거야 그걸.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해줬어. 그때 그 딸이 마약을 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돈 안 주면 이제 한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돈을 안 줬어. 마약 돈, 마약할 돈을 내가 왜 주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네가 아무리 그래도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아빠를 보호하실 거야. 그렇게 하려면 해봐. 이렇게 말한 일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KBS PD한테 내막을 다 얘기해줬어. 지금 내가 이래서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다. 아, 그러냐고. 그래서 그 PD가 SBS PD한테 그게 이런 내막이 있다. 그래서 SBS에서 아, 예, 그러면 그게 허위 제보요. 그래서 방송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네. 세상에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참, 이, 하나님을 믿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정말, 그날, 그 집에서, 그 아빠가, 자,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한다. 라는 그 율법이 바로 뭐예요? 초콜릿 한 쪼가리 떼먹거든? 너도 한 쪼가리만 먹어라. 라고 그 애들을 교육시킨다고 그럴 때 제가 그때, 야, 저게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치할 때, 어릴 때 준 그 율법이 바로 저런 거구나 하는 거를 깨달은 겁니다. 아시죠? 그 아이들이 점점 커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때도 한 쪼가리만 떼먹는 율법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렇죠. 그때가 되면 그 모세 율법은 아무 필요가 없었다. 영어로 뭐요? useless.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 저는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제가 몇 번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 7장 몇 절입니까? 아, 18. 오케이. 하, 역시 우리 이명일 씨. 좋아요. 18.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뭐예요? 무익함으로 폐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그러니까 이때까지 유대교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키고 지금도 지키고 있는 그 옛날 전에 모세에게 준 그 계명은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아무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 쪼가리 떼먹으면 한 쪼가리 떼먹만 떼먹어라. 그거 가지고 마음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는 우리가 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를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꺼졌던 유전자는 켜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도 감동을 받아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13장. 사랑은 율법의 뭐요? 완성이다. 율법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율법이, 율법의 뭐요? 완성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뭐요? 다 이루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 누가 누구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진짜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요? 예수님 아니요. 그 예수님이 율법을 다 뭐요?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너희들 천국 갈라컸거든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남을 사랑하면 천국 보내줄 거고, 못하면 뭐요? 천국 못 간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9절. 아, 이게 속 시원하단 말입니다. 가늠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게 다 어디에 있는 거요? 십계명에 있는 거 아니요? 그런데 몇 개밖에 없어 여기 보니까. 예? 네? 자, 가늠하지 말 하나, 살인 둘, 도둑질 셋,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넷, 탐내지 말라 다섯. 자, 이 다섯 가지 계명을 어디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계명 얘기하고 있는 거요? 바로 십계명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 중에 다섯 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말한 이 다섯 가지와 그 외에 다른 계명 있어요, 없어요? 그 외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는 또 다섯 가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합해서 십계명이죠. 그 다섯 가지가 또 있을지라도 있지만 뭐라 그래요? 그 외에 다른 다섯 가지 계명, 그 다섯 가지 계명 안에 다른 다섯 가지 계명 안에 들어 있는 게 뭐예요? 토요일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계명도 그 속에 들어 있다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만 얘기를 이렇게 했어. 응?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것과 나머지는 뭐예요? 그것 다 있지만 이 말입니다.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다 뭐예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는 내 마음에 누가 계신 거야? 예수님이 계신 거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니까 내가 그 놀라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니까 토요일 안식일에 가서 예배를 보라 이런 건 이제 뭐예요? 유치한 얘기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야,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그러니까 아직도 십계명을 이렇게 꼭 지켜야 됩니다. 그건 뭐요? 아직도 뭐하고 똑같아? 한 쪼가리 떼먹거든. 뭐요? 너도 한 쪼가리만 떼먹어야 되고, 이런 차원에 불과하다. 이 말이야. 그것은 결국은 몽학 선생님의 가르침이요? 초등학문이요. 그렇죠? 그것은 누구의 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들의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정말 성령,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충분히 받아서 그 성령으로 충만해졌어. 우리도 예수님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주십니다. 왜?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 가서 살 텐데, 그렇죠? 거기 가면 다 무조건적 사랑으로 살게 될 테니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재주는 있어 없어? 없다고! 그거는 나머지는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여 그분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대합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서, 이야, 그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참, 이거는 뭐요? 이제 그때부터는 참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의 진리, 생명의 진리를 믿으시면 참 앞으로의 다가오는 세월들이 뭐예요? 흥미진진합니다. 야, 이건 저나 죽을 때 다 돼가네. 제가 그저께 저 치과에 잠깐 갔다 왔거든요. 그 치과 의사가 참 충실한 안식일 교인이야. 저를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다 이제 요즘 이제 교단에서는 이상구 박사가 떠난다. 그러니까 아, 그 이상구 박사는 배도자다, 배신자다. 뭔가 이제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치과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참 고맙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그 친구는 50대 중반이야. 아, 나는 70대 중반이군. 박사님,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박사님은 지금 죽을 때가 다 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지고 멸망당하려고 그러십니까?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박사님, 부디 마음을 좀 바꾸세요. 자기는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자기가 박사님처럼 그런 사고를 치면 그건 아직도 죽을 날이 좀 머니까 괜찮은데 박사님 지금 죽을 날이 다 와가지고 지금 무슨 짓을 그렇게 하시냐고 막 제 걱정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래서 자 초등 학문에 몸을 담고 있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그걸 알아들으려면 여기 와가지고 한 며칠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은 이번 지난 며칠 동안 정말 몽학 선생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초등 학문을 초월하여 이제 고등 학문 뭐 고등 학문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가 대신 값을 치르고 만들어 주신 것만 해도 감지 뭐요? 감지 덕지한 겁니다. 네. 자, 우리가 노래 하나 하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우리들로 하여금 이 몽학선생 초등학문으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풀어주시고 정말 당신의 사랑의 품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것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도 주님 같은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기대합니다. 예, 주님, 정말 앞으로의 우리들의 삶은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들부터 가까운 사람들부터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당신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기를. 그리고 우리들이 투병하고 있는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